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37주기 되는 날입니다. 네, 네. 이 방송 끝나면 또 이제 기념식에 참석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올해 5.18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권위주의 또 보수 정권에서 정말로 이제 민주 정권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안 왔거든요. 네. 2013년 참석하시고 14, 15, 16, 3년 연속 안 왔고 이게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념식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사실은 좀 폄훼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념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분 만에 아주 약식으로 짧게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저희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현장에서 참석했던 국무총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올해는 이제 대통령께서 첫 지방 방문 일정으로 이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 네. 또 여태까지 이 기념 행사를 폄하해 왔던 박승춘 보훈처장이 맨 처음에 이게 첫 번째로 경질이 됐었거든요. 네. 경질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의 공약이 임을 위한 행진곡 마음껏 같이 부르겠다, 재창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이어서, 네. 정말 가슴 아픈 역사, 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됐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시금 국민들 앞에 부각이 되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펼쳐졌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돌아가신 영령들께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좀 면목이 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난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요. 당시 네. 보안사령부가 5.18을 폭동으로 몰고 가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 이런 네, 언론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능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내면서 네. 자신은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만원 씨라든지 몇몇 보수 농객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5.18 희생되신 분들 중에는 또 5.18 참여하신 분들 중에 북한의 어떤 간첩들,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섞여 있다. 별 얘기를 지금 다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지금 연장선상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보안사가 지금 당시 이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나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 네. 그때 정리된 내용이 민간의 시민군이 먼저 총기를 탈취를 해서 군에 대해서 먼저 발포를 했다. 그다음에 군인들은 당시에 착검을 하고 이 시민들에 대해서 진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왜곡하려고 보안사 내부에 팀이 구성이 돼서 극비리에 준비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군 내부의 일이고 이래서 이게 형사적인 처벌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역사의 정기를 밝힌다는 측면에서는 첫째는 군 내부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곧바로 좀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고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5.18 안에 지금 북한군들이 잠입 침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엄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그런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퍼나르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어떤 처벌의 손방망이를 이렇게 방망이를 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국가의 정기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네. 민주주의의 본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미 비록 지금 5.18 특별법이 마련이 돼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 합의는 돼 있지만 이걸 훼손하고 네.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차제 엄히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88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가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채택이 네. 되지 않았고 그리고 96년에는 재판에서 5.18 당시 이 집단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누구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나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발포 책임자, 발포 명령자라는 내용은 없긴 하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전두환 노태우가 발포의 책임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함의를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또 세부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중간에 전달을 한 이 체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5.18 진상을 좀 철저히 밝힐 수 있는 위원회를 국회와 또 국방부 내에 각각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좀 밝혀놓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게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떠나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지 않으면 네. 후대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또 어떤 행위가 반복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차제에 문민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온 김에 그런 어떤 작업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당 얘기에 대해서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어제부터 광주에 총 집결을 했는데요. 광주 네. 시민들의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들의 반응보다도요. 이제 네. 저희 당의 후보가 일단 이제 당선이 못 됐고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와 안철수 후보 지지가 거꾸로 한 이제 2-1 정도 격차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못했다. 당으로서도 잘 못했고 또 후보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일단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 활동 또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부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역에 조금 더 절차적이 좀 하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역 주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로 또 내년 선거까지 또 철저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이 당 대선 패배 이후에 재건의 네.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가 지금 4선이어서 이 원내대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 선출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중차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가 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선 중진을 선택을 했고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소에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충실한 정치인을 이게 선택을 하자. 그래서 김동철 의원을 선택을 했고요. 김동철 의원이 예, 비대위원장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제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할지 또 당 내에 어떤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이 비중 있는 당내 인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좀 고뇌하고 결단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